인천공항, 국제공항 1터미널 임대료 조정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 SM과 엔타스, 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 면세점 3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할 것을 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롯데는 일부 면세점 철수를 결정하면서 임대료 조정안에 동의했고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 면세점 3익도 공항공사 측의 임대료 조정 협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들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중 임대료 27.9% 이하를 골자로 하는 여객분담률 기준 임대료 조정 방안을 선택했습니다.